샬롬. 오늘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말씀처럼 발걸음을 넓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22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크게 세 가지의 대지가 있습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두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자, 이런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소망과 위로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위기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많은 물은 진짜로 문자적으로 큰 강이나 홍수나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시편에 기록할 시점에 되면 많은 물은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 17절에 보니까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보다 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번 해볼 만한 그런 도전이 있습니다. 좀 힘들고 실패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번, 두 번, 세 번, 한번 이길 때까지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도저히 내가 다시 태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우리가 두 번, 세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많은 연합국을 친구들을 동원하는데도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절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용사리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 간구가 들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서 애굽이란 강한 나라에서 전쟁하지 않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끄집어냈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에 그 당시 있으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기 때문에 그들의 숫자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옥한 가나안 애굽 땅에서 70명이 수백만으로, 물론 상태는 좀 어려웠지만 수백만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0가지의 특이한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는데 마음이 변했죠.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빠른 말과 병거와 전차를 통해서 수많은 정예부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들 수 있고 부녀자들도 있었고, 그들이 떠나가면서 염소도 양도 모든 닭도 다 끌어나니까 즉 걸음이 엄청 느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가장 빠른 말과 병거와 전차와 칼을 들고 쫓아오니까 힘들었죠. 바로가 이렇게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먼지가 토네이도 버는 것처럼 높게 일어나면서 보니까 바로가 온 군대를 쫓고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왜 쫓아오겠어요? 자기를 죽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그들이 모세에게 항의를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죽어서 묻힐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다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왜 그랬을까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좌우 옆에는 큰 산이 있어서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도망가서 어딜 가겠어요? 그 바른 말과 병거와 전차 앞에 도망갈 수 없죠. 뒤에는 죽이러 올 때, 정말 우리를 죽으려고 이 광야를 끄집어냈느냐?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의 종처럼 사는 것이 낫지. 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가장 불평불만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그들을 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해서 팍팍 응답됐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인내심이 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우리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형통하다가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하고 미국 땅에 부르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보다 늦게 간다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남보다 잘나게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나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왔을까? 왜 유학 생활을, 이긴 생활, 이 포닥 생활을 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을까? 한국이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의 조국 잘 살고 평안히 살수 있는데 그 유학 비용에 들어간 그 막대한 금전이나 노력을 표현하면 다른 곳에서 성공할 텐데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힘들면 원망하는 것이 사람이죠. 근데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러분이 노력해서 어떻게 한번 5분 내 고민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까 생각하면 하십시오. 그러나 5분 동안 고민해서 도저히 답이 없다 생각하시면 그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지금 저 멀리서 말과 마차가 달리는 소리가 귀를 찢어도록 큰 소리와 함께 먼지가 광해에서 마차를 달렸으니까 수천 대 마차가 달렸으니까 먼지가 얼마나 났겠습니까? 이말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순절 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서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모세가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모세가 외쳤습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말을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몇 명이나 아멘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낮엔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을 만들어서 더위를 가시게 하고 사막은 밤에는 무지하게 춥습니다. 불기둥으로 따뜻했는데 그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 앞서가던 구름기둥이 갑자기 뒤로 확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애굽 사람이 쫓아오는 것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나오면 금방 죽으니까요. 이 구름기둥이 가려서 오지를 못해요. 또 밤에는 불구름기둥으로 막아서 오지를 못하라고 막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를 보내서 믿을 힘내라 하나님을 받아보라고 보호하시는 손길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자비가 없으면 세상으로 날려가죠. 오늘날처럼 좋은 날 놀러 가지 왜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까? 그럴 때 이미 막 애굽 땅에서 쫓아오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 불 기둥 가려서 쫓아져 거리를 두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서 기도하니까 큰 물이 밤새도록 불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닷물을 갈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이 병풍처럼 스면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애굽 사람들이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들이 보니까 그들도 바다 가운데 쫓아들어오게 된 겁니다. 바다에 길이 열렸으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 생각은 다르죠.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초자연적인 능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갔으면 우리도 갈 것이라 건너가는데 말이 빠르죠. 걸어가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게 합니다. 분명히 길이 보이는데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 들어왔는데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굉장히 어지럽힙니다. 병거 바퀴가 빠져서 달려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애굽 사람을 치는구나, 도망가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욕심이 앞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순절에 시작 전에 작은 목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활절 때 등리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달라고. 난 여러분의 스케줄을 몰라요. 믿음으로 선포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실 테니까 우리가 더욱더 겸손히 기도하자. 길을 열어 주실 것이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응답이 왔던 것이고, 그게 무슨 날이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날이지. 수없이 많은 부활절 지나갔는데 그게 무슨 특별한 날이냐 하는 사람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 앞에 노예였고 노인 있고 어린이 있고 지금 양가져서 기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는데 왜 내가 못 가겠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응답받는가 아닙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바다가 물이 갈라지면서 회복되면서 그 높게 쌓았던 바닷물이 누구한테 갑니까? 애굽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바다가 다시 원위치로 돼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사라져서 그냥 월식이 생겨서 갈라졌다 할지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정교하고 선택적입니다. 따라 들어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지 가운데로 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나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역사 이후에 애굽은 고대사에서 절대 강자의 위치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초조하고 아, 나는 포기할 거라 하는 싶은 순간에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의 진정한 의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붙잡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에 안 되면 이곳으로 불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이 처한 처지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어쩌기 새록할지 못할 때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역사를 만드셔서 위치를 변하게 만드십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완전히 한 단계, 두 단계 뛰어넘는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오늘부터 내일을 바라보고 미리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루어질 것을 보고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학위 과정에 있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학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고 포닥하고 교수하고 다될 것,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테니까 오히려 좋은 제자들, 좋은 크리스찬 교수로서, 좋은 연구자로서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세 단계, 네 단계 바라보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넓은 곳으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들을 해치고 넘어지게 하고 회방시키고 마귀하는들이 참 많습니다. 가까운 곳에도 있고 먼 곳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믿었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힘드십니까?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18편 말씀이 참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승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응답받고 기뻐할 때 질투와 시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응답받지 못해도 함께 기뻐하면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나에게도 축복일 것이다. 내가 곤고하고 힘든 것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고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지혜롭게 하고 부하게 하고 강하게 한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열왕기상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 참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송곳처럼 삐쭉삐쭉 자기 전공만 알고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총명을 받아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고 베풀어주고 넓고 따뜻한 마음을 베풀어준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를 얻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을 얻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우선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시편 18편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왜 원수의 목전에서 상 베푸시고 했을까요? 여기에 다윗의 고백이 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 갚으셨으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피 흘리는 사람, 더러운 짓 하는 사람은 하나님 상안 주셔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상을 받겠습니까? 세상도 그러지를 않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의 상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부족하고 그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노선, 정말로 생명보다 더 귀하게 지킨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윤례, 율법, 규례,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키면 신명기 28장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가 급한 건 많지만 가장 first priority는 하나님이 일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신명기 28장 위에 모든 복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귀하게 들으십시오. 성경을 쓰셔도 좋고 묵상하셔도 좋고 암송하셔도 좋고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실천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보스턴에서도 복을 받고 아틀란타에서도 복을 받고 샌디에고에서도 복을 받고 미국 땅, 중국 땅, 한국 땅 어느 곳에 가서도 여러분 하나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일을 벌이는 모든 계획과 비전 후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들이 있을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치러오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회방하러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쫓아내서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수고가 넘치며 복을 주신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의 축복처럼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들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민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자녀라고 축복하는 그런 축복이 계속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후덕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명기 28장 말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실 때 축복이 넘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발걸음을 넓게 하신 하나님 정말 좋고 감사한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기에서도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날에도 신뢰하고 내가 어려운 날에도 신뢰하고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때까지 이 축복을 누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과 비전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넓은 곳, 안전한 곳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 역사를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함께 시온성에 도달할 때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 모든 사람들도 함께 축복의 동산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